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네의 흔한 아빠 동은아입니다. 오늘 함께 할 리뷰는 오래된 헤드폰 사지 말고 리폼에 쓰자. 키워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요즘 물론 이어폰들 많이 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귀구멍이 좀 아파서 형성된 모양이 좀 달라서 요즘 나오는 이어폰을 못 쓰고 헤드폰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DJ분들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뭐 물론 그런 분들은 전문가시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멋스러움이라던가 나는 음악을 듣고 있어 또는 뭐 길거리를 다니면서 헤드폰을 쓰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헤드폰으로 뭐 음악을 듣고 있구나 외부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난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라고 알릴 수 있는 이미지적인 부분도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. 또 멋있잖아요. 아, 겐지 나잖아요. 겐지. 자 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릴 헤드폰인데요. 이 헤드폰이라기보다도 헤드폰을 좀 산지 오래됐습니다. 지금 이 모델은 소니의 MDR-Z500이라는 좀 오래된 모델입니다. 자 이런 헤드폰들은 이어폰과 다르게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 뒷바퀴 부분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이 부분. 이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레자 가죽입니다. 그게 이제 사가서 막 갈라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 헤드폰 산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. 그래서 많이 갈라지고 많이 변형이 오고 해서 다 사가서 이 뒷바퀴에 있는 가죽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쓰자니 불편하고 귀에 묻어나고 하더라고 해서 이 부분을 테이프로 끈끈이죠? 테이프로 찍찍찍찍 해서 모두 달고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 약간 땀도 여기에 패브릭처럼 돼 있어서 스펀지로 돼 있어서 여기에 차는 그런 경향도 좀 생기고요. 해서 안 되겠다. 이 뒷바퀴를 이어 패드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요거 때문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데 보통 지금 이 부분이 좀 상해서 헤드폰을 다시 구매를 하시는 다시 재구매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좋은 제품들 쓰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껏 내 귀에 익은 나한테 착착 감기는 그런 헤드폰 쓰면서 아 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한 가지 꿀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소니 MDR-Z500 요 앞에 팁은 55 총알로 좀 돼 있는데요. 요걸 이렇게 돌리면 3.5파이 잭으로도의 변환이 또 되는 게 요게 또 아주 또 소니에서 잘 만들었어요. 자 아무튼 이 귓바퀴 부분을 리폼을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. 자 과연 제품은요 바로 요 제품 되겠습니다. 유니바스 바로 일본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온 제품인데요.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.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소니 MDR-V700 또 MDR-Z500까지 통용이 되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. 포장이 자 명함이 네, 뭐라고 좀 왔네요. 모르겠어요. 아 그리고 유니버스 요것도 이제 서비스를 좀 더 줬어요. 자, 중요한 건 바로 이 뒷바퀴거든요. 아주 단조롭게 포장이 그럭저럭 대략대략 쌓여져서 왔습니다. 자, 반질반질 보이시죠? 예, 뺀질뺀질합니다. 예,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예, 마찬가지 양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좀 더 반질반질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럼 리폼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요거 리폼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.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요거 뒷바퀴 잡고 그냥 잡아당기면 아 빠지게 되어 있죠. 이렇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함께 만나실 수 있어요. 이것도 뭐 나름대로 패브릭 느낌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제 열어보니까 이런 모양이네요. 네 이런 모양이고요.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. 아 더러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. 이게 끼울 때 힘들지 않을까 글쎄요.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. 한번 꽂아볼게요. 아 안 들어 잘 안 들어가네 이거 어떡하지. 어 야 이거 잠깐 있어봐. 어라 야 잘 안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. 아 나 됐다 들어간다 살짝 들어간다. 살짝 이게 잘 맞춰야 되네. 잘 맞춰서 또 집어넣어야 되네. 이렇게 잡아가면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응석부린 아이들 이렇게 잘 달래듯이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집어넣어야 잘 들어갑니다. 지금 여러분들. 자 어우 우와. 자 지금 한쪽은 거의 다 지금 장착이 되어가고 다 됐네요. 이미 한쪽 끝나버렸습니다. 네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어 패드가 지금 기존에는 요런 패브릭으로 그냥 있었는데 너덜너덜한 가죽이 벗겨져서 다 벗기고 나서 패브릭을 좀 썼었는데 요거 빠져나가고 이제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놨더니 이거 그냥 거의 뭐 쌤삥이 되어버렸어요. 쌤삥. 자 마저 한쪽도 다 집어넣을게요. 짜자잔 짜자잔 들어가나요? 흐. 아 나이스. 이렇게 한 번씩 살살 돌려주는 거 이거 괜찮네요. 자 오 양쪽이 이어패드를 갈았더니 이거 뭐 지금 새 헤드폰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아 이거 뭐 착용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느낌 좋아요. 자 이렇게 헤드폰 이어패드 리폼하기 한번 해봤습니다. 요즘 같은 이 경제난에 이거 살려면 비싸잖아. 이런 간단한 리폼을 통해서 새 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. 자 지금까지 동네 흔한 아빠 동은아였어요. 여러분들 아끼면서 살아요.